보슨코 역겹다고요? 여러분들 기사 보슨코밖에 없습니다. 사실 하긴 요즘에 기사가 세지. 이게 확자패 나오기 전만 해도 기사 불쌍했었는데 이제 확자패 땐 기사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역겹게 되네. 이거밖에 믿을 게 없었던 건데 내 원래. 좋습니다. 그때는 황건적밖에 없었잖아. 아, 아까운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정의를 위해. 무클라가 있으면은 무클라도 뻥튀기가 된다. 주둔지 사령관하고 영능 두 번 써도 된다. 지금 널 모욕하는 거냐? 아, 용사제였어? 용사제구나. 바로 무클라 가자고. 나이스 지는 검. 정의를 위해. 다음 턴에 갑시다. 다음 턴에 은비 14다군 섭정 내고 영능을 한번 써. 그 다음에 무클라 내고 동정 영능 쓰면 그놈들이 다 버프가 된다. 괴물이 된다. 오케이? 어때요? 제 계획. 검은 날개의 힘을 받는다. 신폭? 신폭 나오면 곤란한데. 한다. 정의를 위해 주십시오. 전장으로. 신폭이 없을 리가 없는데. 전장으로. 제발 한 턴만 살아라 얘들아. 한 턴만 살아라. 다음에 무클라 나간다. 무클라의 동전에 바나나 먹여줄게. 얘들아 바나나 먹여줄게. 좀만 참어. 한 번만 버텨. 한 번만. 바나나 먹여줄게. 나이스 나이스.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클라 내면 격려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자리가 없어서? 그냥 나가나? 한 마리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? 어, 한 마리 죽여야 되네. 하나 죽이면 되지 뭐. 전장으로. 두 마리 죽이자고? 그래 두 마리 죽이자. 이걸로 하나 더 나오잖아 새로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정화되어라. 전장으로. 이걸 잡을까? 안 잡으면 우리 무클라가 죽으니까 잡아야겠어. 전장으로. 전장으로.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영능 쓰면 되는데 다음에 주둔지 사령관을 내서 두 번씩 쓰는 거지. 아, 어차피 자리도 없구나. 나오는 거 하수인 보고 내고. 그렇지. 정리하고 뽑고 정리하고 뽑고. 좋다. 박풍 가도 되긴 되는데. 어? 멀록이? 전장으로. 자리 좀 하나 내주세요. 전장으로. 이렇게 하면 하나 걸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멀록 하나 나오니까 한 자리가 부족한데?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아! 망했다. 멀록이 안 나왔어. 멀록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? 완전 어이없네요. 멀록이 안 나오는구나. 맨 마지막에 나와서 얘가 먼저 냈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내고 얘를 먼저 내서 그런 건가? 맞네. 얘는 어차피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뽑은 거니까 처음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냈으니까 얘 나오고 그 다음에 멀록 나오는 거구나 순서대로. 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이거 내면 내니까 주둔지 사람과 애들 좀 죽이자잉. 애들 좀 죽이고 전장으로. 전장으로. 진영을 갖춰라. 이렇게 하면 자리 되지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멀록 멀록 안 나와. 전장으로. 전장으로. 대기 강하구만이.
좋다 좋다 강하다. 저 용사제가 되게 좀 덜 풀렸네. 연시 좋다. 어 센데 한 번 더? 14구 가겠어?